반갑습니다. 케빈입니다. 4월 17일 테크투데이 시작합니다. 오늘 테크투데이에서 며칠 전 계속 이어서 갤럭시 Z 플립 5와 폴드 5에 관한 내용 전해드리도록 할 텐데 그 전에 먼저 갤럭시 워치 6 시리즈에 관한 내용 전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전 테크투데이를 통해서 이번에 갤럭시 워치 6 시리즈 같은 경우 Z 플립 5, 폴드 5와 함께 발표가 되고 워치 6 일반형 모델이 기존 40mm와 44mm가 그대로 발표가 되지만 베젤이 더 얇아지면서 해상도도 더 커지고 화면 크기도 더 넓어진다고 전해드렸었습니다. 다만 워치 4, 워치 5 시리즈에 탑재가 됐던 동일한 엑시노스 W920 칩셋이 탑재되는 게 아닐까 했었지만 IT 관련 내용을 언급하는 유저 리베그너스 인양에 의하면 이번 워치 6 시리즈에도 W920 칩셋이 탑재되긴 하지만 성능과 효율성 부분에서 조금 더 개선된 W920 칩셋이 탑재될 것이라고 언급하였습니다. 이를 통해서 기존에 있었던 렉 및 버벅임 현상을 어느 정도 개선할 수 있을지는 모르겠지만 워치4와 워치5보다 개선이 이루어질 것으로 보입니다. 계속해서 갤럭시 Z 플립 5와 폴드 5에 관한 내용 전해드리도록 할 텐데 이전 테크투데이를 통해서 이번 Z 플립 5 같은 경우 S23 시리즈의 공식 색상과 비슷하게 베이지, 그레이, 라이트 그린과 라이트 핑크가 출시되고 폴드 5 같은 경우 베이지, 블랙, 그리고 라이트 블루가 출시된다고 계속해서 전해드리고 있습니다. 추가적으로 해당 내용을 언급한 DSCC CEO 로스형에 의하면 이번 플립5에도 여전히 비스포크 에디션이 출시될 예정이라고 하며 IT 울츠가 천에 의하면 이전에 출시됐던 플립3, 폴드3, 플립4, 폴드4 공식 색상들 같은 경우 실제로 봤을 때 한 가지 색상의 느낌만 있었지만 이번 플립5 같은 경우 이전에 출시됐던 1세대 갤럭시 Z 플립에서 주변 빛 환경에 따라 색깔이 바뀌었던 것처럼 주변 빛 환경에 따라 다른 느낌의 색깔이 보이도록 코팅이 될 것이라고 합니다. 쉽게 말해서 이전에 갤럭시 노트 10 시리즈에서 공식 색상으로 내놓았던 아우라 글로우와 비슷하게 주변 빛 환경에 따라서 색감이 조금 다르게 보이는 것이 아닐까 개인적으로 생각되며 이 부분에 대해서 추가적으로 언급되면 차후에 전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로스형은 이번 플립5와 폴드5 같은 경우 5월에 패널 생산이 시작되고 전작과 비슷한 시기인 6월에 기기 대량 생산이 시작될 것이라고 하는데 IT 관련 내용을 언급하는 유저 리베그너스에 의하면 삼성이 힌지 부분을 한 달 앞당겨서 주문을 공급 회사에 요청하였고 작년 같은 경우 대량 생산이 6월 말에 진행됐었지만 이번에는 6월 초에 대량 생산을 시작한다고 하며 이를 통해서 어쩌면 이번 플립5와 폴드5는 8월이 아닌 7월 정도에 발표될 수도 있다고 합니다. 실제로 삼성전자 서버를 통해 갤럭시 Z 플립 5와 폴드 5로 해당되는 모델 SM-F731N 그리고 F946N에서 1UI 5.1.1을 테스트하고 있는 것이 확인되기도 하였습니다. 오늘 테크투데이 소식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